마찬가지로 프라이버 떴을 때는 주자 있을 때는 주자들이 야구용으로 말하는 언더베이스입니다. 프라이버 잡고 베이스를 안 찍고 그냥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베이스 찍으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. 언더베이스라는 건 외야수 볼을 잡는 것과 동시에 주자도 같이 뛴단 말이에요. 특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주자가 3루가 있을 때 외야 프라이 치면 그 언더베이스라는 거예요. 그럼 프라이볼 나왔을 때 똑같은 거예요. 외야 프라이도 마찬가지예요. 공이 여기 나왔는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몸을 스텝을 하고 움직여서 공을 던지면 그만큼 탄력이 죽는 거예요. 그러면 외야 프라이가 언더베이스 같은 거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프라이볼 오는 거는 안전하게 그 자리 미리 도착해갖고 기다렸다 안전하게 잡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란 말이야. 언더베이스는 주자가 3루 찍고 공을 뛰기 때문에 그러면 편하게 잡고 내가 던지려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. 그때는 볼이 내가 여기 날라왔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볼이 여기 앞에 떨어질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볼을 앞에다 두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달려나오면서 공이 앞에 뒀다. 그럼 똑같아. 달려나오고 탈 필요 없고 바로 됩니다. 공을 한 번 더, 한 발 더 앞에다 두고 달려나오면서 잡는 거야. 달려나오고 공이 나가지면 여기 딱 있단 말이야. 예를 들어. 공이 딱 있어.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잡을 수도 있어. 그냥 편하게 잡을 수 있어. 근데 나 공을 던져야 돼. 근데 여기서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? 갔다가 우리가 백하는 게 아까 있잖아. 공이 딱 나와. 다 달려나오는 거야. 그거 마찬가지. 근데 언더베이스를 안 하는 경우가 어때요? 공이 여기 떴다. 그러면 잡을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언더베이스 주자가 떼야 되는 거야. 그럼 여기서 어때요? 백하고 오케이. 잡을 수 그럼 어때요? 이 탄력이라는 게 보통 큰 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우리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. 할 테니까 요건 내가 지금은 여기서 앞에서 던져주지 마요. 지금 옆에서 던져줘. 그럼 탄력하면서 잠깐 잡았죠.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? 높이, 멀리 되는 거. 똑같이. 예? 하고 있어. 자,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공이 이제 날렸다. 내가 옆에서 요 그러면 우리 이대리가 나한테 여기다 올려줄 거야. 너 수비 자세 하는 거야. 잡는 데서 공을 들고 잡는 데서 어떻게 돼? 높이 뛰잖아. 이렇게 잡고 그 탄력에 의해서 잡았다. 잡고 탈쳐야지. 공을 잡기 전에 벌써 뛰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. 잡고 뛰어야지, 잡고. 잡고! 그 다음에 그치? 오케이. 잡고 해야지. 공이 여기 있다고 지금 가상 여기 있는데 공 잡으려고 벌써 뛰려고 그러니까 뛰면 안 되는 거지. 고! 잡고! 잡은 다음에 봐봐. 지금 봐. 여기다가 어떻게? 글로벌로 이렇게 되니까 뒤에 들어가. 글로벌로 들어줘. 일단 모든 거는 야구 모든 동작은 잡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. 벌써 잡기도 전에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어? 잡은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라고. 잡은 다음. 잡은 다음에. 지금 그러면 좀 없어요.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돼. 항상 이렇게. 오케이? 자, 고! 잡았고, 그 다음에 높이 뛰고 높이. 이대리 또 오늘은 안 되네. 헷갈려요. 자, 수비 자세 딱 숙이고, 고! 잡고, 그렇지. 오케이. 안 돼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우리 이대리한테 잘하길 바라지는 않잖아. 이런 기본 동작이 있다는 얘기야. 네. 또 수비야, 고! 잡고, 그렇지. 오케이. 자, 고! 오케이. 오케이, 갔어. 그래! 잡고, 높이. 고! 오케이. 오! 하여튼, 우리 고생 많은데, 지금, 요번 4주 동안은 한 시간은 이게 야구에 대한 제일 기본기. 네? 어차피 이대는 무슨 초보니까, 네. 어?
제일 기본기를 내가 오늘 4일 동안 가르치는 거야. 그러니까 요거를 모두가 잊지 말고, 어?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운 거는 한 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연습장에다 한번 글씨로 한번 써보라고. 오늘 뭐 먹었고 뭐가 키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거였다 하는 거를 한 번만 써, 글씨만 써도 금방 숙지가 되니까, 어? 이거 내가 4주 동안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속 숙지하시고, 예? 네. 한 번 계속. 야구는 어차피 반복 훈련입니다. 반복 훈련이니까 맨날 새로운 기술이 없다고. 야구는 기본기가 기술이다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네, 오늘 수고 많으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